왼쪽을 위로 올리고서 묶어볼게요. 이쪽 역시도 왼쪽을 위로 해서 묶어볼게요. 완전히 다르게 나왔죠, 지금.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신발끈 묶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건데, 제가 실착 영상 올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가다 이제 문의 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쁘게 안 묶인다. 그리고 뭐 묶을 때마다 달리 묶인다. 뭐 어떤 분은 이런 영상들 찾아봤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묶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얘기를 할 건데, 영상도 저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끝부분만 설명이 되어 있고, 앞에 이제 묶는 사람들의 습관이 설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대로 하면 이제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안 되는 분들도 상당수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제 리본 형태로 묶는데요, 보통 운동화는 다 그렇게 묶을 겁니다 아마. 네, 이 신발로 할 건데, 이거 뭐 나이키 코르테즈 팔콘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여기만 보면 이제 나이키 같지 않죠? 모르시는 분들은 나이키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안쪽을 보시면 이제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코르테즈 옛날 제품 갖고서 하는 거는, 이 신발끈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묶는 것도 잘 보이고 좀 예뻐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이게 좀 얇고 그리고 폭도 좀 좁아서 신발끈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거하고 좀 보니까.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일단 제가 좀 묶어 볼게요. 기준은 왼쪽입니다. 저도 왼쪽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구독자분들도 영상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묶을 때 왼쪽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왼쪽을 위로 올리고서 묶어 볼게요. 이쪽 역시도 왼쪽을 위로 해서 묶어 볼게요. 완전히 다르게 나왔죠, 지금. 이게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신발끈 묶는 영상 많이 봤는데 똑같이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영상들이 이 뒷부분만 강조한 영상이었을 겁니다. 앞에 부분이 설명이 없고 그냥 마무리할 때뭐 왼쪽을 위로 올려라 아니면 오른쪽을 위로 올려라.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사람 습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다른데 끝부분만 설명을 하니까 시작을 달리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습관적으로 신발을 묶을 때 왼쪽을 밑으로 놓는 분들이 계시고요, 왼쪽을 위로 놓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왼쪽 끈을 밑으로 놓는 분 같은 경우에 왼쪽 끈을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왼쪽 끈이 밑으로 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왼쪽 끈을 밑으로 놓으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왼쪽 끈을 위로 올리시는 분들,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왼쪽 끈을 밑으로 넣어야지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 끈을 위로 올리시는 분들이 역시 마무리도 왼쪽 끈을 위로 올려 버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왼쪽을 밑으로 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무리를 왼쪽을 위로 놓고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왼쪽을 위로 놓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마무리를 왼쪽을 밑으로 놓고 마무리를 하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신발끈이 묶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이키 매장에서 신발끈이나 깔창 구매가 안 되는 줄 알고 ABC마트 같은 데서 노브랜드 깔창 사서 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키 매장에서 주문 가능하니까 그냥 정품 깔창 같은 걸 사서 끼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상시적으로 구비가 안돼 있을 뿐이지 주문하시면 거기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가까운 나이키 매장 가셔가지고요 샘플 인증 물어보시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서 고르시면 되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정보는 좀 알고 하시면 좋습니다. 120에서 130 정도 사이의 끈이 있고요, 그리고 160 정도 되는 끈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게 색상은 흰색과 검정색이 있고, 일반적인 둥근 끈하고 그리고 좀 얇고 납작한 끈을 판매를 합니다. 이제 그중에서 주문을 하시면 되는 건데, 뭐 깔창 역시도 흰색하고 검정색 뿐이지만은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정품 깔창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매장 가실 시간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공홈에 전화하셔가지고요 깔창이나 신발끈 구매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주문을 받아줍니다. 근데 이제 공홈에 주문해서 받는 거는 이제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